박동영수 씨의 키대식으로 김용화 감독님이 무대로 오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세트를 보면서 다 같이 예 반갑습니다. 덕분에 주역분들입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설명군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도경수 씨. 네, 안녕하세요. 덕문에서 선우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희애 씨. 네,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도는 2029년도고요. 달 탐사를 떠난 대한민국의 우주대원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조난을 당하게 되고 그 대원을 그 지구로 귀환시키기 위한 지구인들의 사투를 벌인 영화입니다. 네. 시나리오는 뭐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뭐 미지의 세계여서 저는 물론 뭐 달로 나가는 우주인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이 또 우주의 세계를 그린 영화여서 안 해봤던 영역이어서 또 호기심이 있었고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김용화입니다. 저는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냥 마냥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우주 영화가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선택하게 된 결심은 당연히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그리고 저도 감독님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네, 결심을 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 처음에 더문 그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설레이고 네 저는 이제 주로 드라마적인 그런 스토리에 출연을 하다가 이렇게 SF적인 정말 스펙타클한 영화의 그 시나리오를 받으니까 너무 막 설레이고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배우들 그리고 뭐 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김용화 감독님의 그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출발이었고 촬영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우주로 가게 되고 근데 또 얘기지 못한 사고로 거기서 이제 동료 배우들을 이제 잃게 되고 그리고 홀로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수행하기 위해 그 상황에서 사투를 엄청 벌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정말 혼자 고립된 상황에서 사투를 네. 벌이는 그런 네, 선우 인물, 네. 선우예요. 사실 도경수 씨가 이렇게 마냥 선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그 이면에 엄청난 강렬한 반전을 갖고 있어서 감독님께서 캐스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었나요, 경수 씨? 그럼요. 저 몰랐습니다. 그럼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아, 제가요? 예. 뭐 너무 가까이서 자주 보는 제가 예뻐하는 배우라 사실 사람이 매력을 느끼는 건 액면에서 보이는 느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이면에 그가 살아온 여러 가지 느낌들을 표현하는 걸지 발견됐을 때 거기서 이제 매력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도경수는 그게 엄청난 배우입니다. 예,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었거든요. 이 친구의 뭐 가정이라든지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꽤 남들보다는 좀 많이 아는 편인데 정말 남자고 이 영화에 나온 도경 그 황선우란 캐릭터에 버금갈 정도로 이타적인 면도 갖고 있고. 많은 아픔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매력이 있는지 밝고 선하고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배우 제 생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가잖아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예.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선우라는 캐릭터를 누구보다 잘 표현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는데 사실 신과 함께 때는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독님이 그때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번 현장에서는 같이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그 교류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감독님이랑 엄청 가까워졌다는 네,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